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생강청 하고 생강잼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지금 한 1kg 되거든요. 껍질이랑 버리는 부분 계산해서 제가 한 1kg 300을 샀는데요. 다듬어서 또 이렇게 상태 안 좋은 거 버리는 부분도 많았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거는 다 까가지고 씻었고요. 이거는 어떻게 까는지 또 한번 보여드리기도 하고 하려고 하나 남겨놨거든요. 저는 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을 잘라내고요. 토막을 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깎듯이 살살, 껍질 두껍게 깎으면 안 돼요. 좀 아깝잖아요. 정말 살살 깎아야 됩니다. 칼로 해야지 사이사이 이렇게 홈도 이렇게 파내기도 좋고 해서 저는 그냥 칼로 이렇게 했습니다. 1.3kg를 다 깎았습니다. 그 다음 이거를 믹서기에 다 갈아야 되거든요. 갈게 좋게 잘라주겠습니다. 이거 너무 잘게 안 썰어도 됩니다. 그냥 대충 이렇게 믹서기에 돌아가기 좋을 만큼만 굵기로 하면 돼요. 이렇게 이 너무 통째로 놓으면 잘 안 갈리니까. 이제 믹서기에 다 갈아줘야 되거든요. 갈아주는데 이거 그냥은 잘 안 갈리니까 물을 넣는데요. 물은 어느 만큼 넣나 하면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. 물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어차피 이거 나중에 또 끓여서 다 내가 수분을 날려줘야 하기 때문에 믹서기가 돌아갈 정도만 돌릴게요. 이렇게 하면 이제 1kg 다 갈았거든요. 보자기로 물을 짜내야 돼요. 이렇게 생강물을 짜내야 되거든요. 그러면 건더기는 아까우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강잼을 만들어서 요리에 쓸 거고요. 국물은 생강청이 되는 겁니다. 생강에도 녹말이 있거든요. 이걸 깔아앉힌 다음에 깔아앉아 있는 녹말은 생강청 할 때 쓸 게 아니거든요. 위에 물만 쓸 거기 때문에 이대로 옆에 두고요. 생강 찌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버리려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설탕을 넣고 졸여서 생강잼을 만들어서 생선 요리나 김치 뭐 어디든 생강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걸 다 넣으면 되거든요. 이렇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야지 냉장고 넣어놔도 보관이 오래 돼요. 안 그러면 곰팡이 생겨서 오래 못 쓰거든요. 이게 1kg의 분량의 생강을 갈아서 이렇게 즙을 내고 난 위에 생강 건더기거든요. 여기는 이 500ml 정도의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. 물 좀에만 종이컵 한 컵 정도만 넣을게요. 일단 설탕이 녹아야지 이게 물이 생기거든요. 생강에는 지금 물이 별로 없잖아요. 불을 낮춰서 뚜껑을 조금 덮어서 설탕을 좀 녹이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많이 없으니까 이제 설탕 녹아서 설탕의 힘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수분이 생겼거든요. 생강도 이제 불에 이렇게 한번 가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 금방이에요. 한 5분만 이렇게 하시면 다 되거든요. 이거는 통에 담아놨다가 요리에 쓰시거나 아니면 이거 생강 음료수 믹서기에 더 갈아서 생강 음료수로 활용하셔도 되고요. 이걸 또 이만큼 넣어서 또 물에 넣어 끓여서 생강 차로 활용하셔도 되고 액기스가 좀 빠지긴 해도 이것도 맛있거든요. 지금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먹어보시면 달달한 게 맛있습니다. 설탕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냉장고에 꾹꾹 눌러서 넣어놓으면 좀 보관이 좀 되거든요. 근데 그래도 보관이 된다 해도 최대한 빨리 쓰시면 좋아요. 이런 통에다가 조금 식히신 다음에 이렇게 이거 꼭 냉장고 보관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생강잼이 완성되었습니다.
여기다가 양파 같은 거 갈아놓고 같이 이렇게 생강잼 만들어도 되는데 그러면 양이 너무 늘어나서요. 감당하기 힘들까 봐 생강 건더기로만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자, 이제 한 2시간 정도 가라앉혔는데 한번 부어볼게요. 밑에 녹말 나오거든요. 녹말 나오죠. 이제 생강즙을 짜는 거를요. 좀 더 깊은 냄비에다가 이거를 따려야 되는데 제가 깊은 냄비보다는 이렇게 얕은 냄비가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했거든요. 1kg짜리 쓰면 되는 겁니다. 이거를 계속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는 거예요. 냄비가 두껍고 이러면 계속 안 젖어도 잘 안 타거든요. 한 번씩 이래 재워주고 또 다른 거 하다가 잠깐 딴 데 가면 안 돼. 옆에 있어야 돼요. 주방 청소한다든지 설거지 같은 거 해가면서 이렇게 좀 보면서 조금 센 불에 좀 빨리 좀 졸여줄게요. 이렇게 해주면 돼요. 근데 냄비가 얇은 냄비라면 정말 자주 저어줘야 돼요. 이제 생강물이 조금 줄었죠. 아직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자주 안 저어줘도 되더라고요, 이게. 생강 1kg면은 설탕 1kg를 넣어서 이렇게 끓여야지 농도도 달고 또 이렇게 차 끓여 먹기 딱 좋은 생강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불 세게 하면은요 거품이 막 일어나거든요. 그러면 농도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. 이거 아무래도 식혀봐야지 농도가 가장 정확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품이 불로 일어나죠. 이러면 이제 농도가 맞는 것 같아요. 이제 불을 끄면 될 것 같고요. 여러분은 꼭 생강 1kg를 갈아서 물을 짜서 꼭 설탕 1kg를 넣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. 다 됐습니다. 이제 이걸 식혀서 병에 담아 볼게요. 자, 이거 아까 생강청 만든 거 이제 다 식혔거든요. 다 식혀서 이제 통에 담는 중인데요. 생강청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